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노스코트 럭비클럽에서 벌어졌던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열려서 모든 동네의 아이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가졌답니다. 아들도 예쁘게 분장을 하고 갔지요. 풍성한 행사장이 되었어요.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바닷가에서 잘 놀고 있는 집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곳은 바닷가라서 바다에 대한 풍경들이 많을 볼 수 있답니다. 노스코트 럭비클럽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렸어요. 호박을 형상화된 포스터가 참 인상적이지요. 11월 29일, 30일, 31일 동안 3일 동안 열렸어요. 6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할로윈 축제를 기념하는 풍선 작품이 걸렸네요. 좀비를 분장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렇게 굉장히 저렴한 입장료를 받으셨어요. 1,600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화려한 조명 앞에 조형물들이 보이시지요. 지역분들이 이것을 조용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가 걸리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화학실의 실험물도 보입니다. 해군의 모습도 보이네요. 동네 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하신 거예요. 즐거운 하우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행사의 인파가 정말 많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긴 줄을 세웠어요. 볼거리가 가득했답니다. 굉장히 먹을거리도 싸게 주셨어요. 동네 분들이 다 와서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들이 보이시지요.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느라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명을 다 다루셨어요. 이렇게 크래프트도 팔고 있었어요. 사탕 캔디도 팔고 계셨네요. 번쩍번쩍 조명도 다 해서 포즈를 취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행사가 되었답니다.
아들이 즐거운 한때를 가지셨어요. 솜사탕을 만드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열심히 솜사탕을 만들어 주셨네요. 이곳에서는 주인분들이 하는 거라서 카드가 없어서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동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솜사탕을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핫도그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분주했어요. 지역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핫도그를 구워주셨네요. 아들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핫도그를 먹었답니다. 머스타드 소스와 케찹이 보였어요. 아들은 머스타드 소스를 참 좋아하지요.